자, 여러분, 이번에는 이제 정작 이제 저희 수강생들 대부분이 이제 한국사 내공이 좀 안정적입니다. 자, 이번 국가직 90점, 95점 맞으셨고요. 자, 그런데 또뭐 이번 국가직을 90점, 95점 맞았다고 해서 뭐 지방직에 뭐 95점 만점 무조건 찍는다는 또 보장이 없어요. 또 한국사 또 되게 예민한 놈입니다. 한 2, 3주만 또 쉬면 곧바로 점수로 나타납니다. 그래서 이제 그분들한테 이제 앞으로 지방직까지 한 7, 8주 남았잖아요. 어떤 식으로 이제 공부해야 될까? 한국사 내공이 안정적이라면 격일 일목으로도 충분하다.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 지금 한국사 내공이 안정적인 사람들한테 제가 뭐 기출 400제 풀어라, 뭐 800제 풀어라 이런 게 의미가 없죠. 그분들 기출 거의 외울 정도까지 풀었습니다. 그다음에 절대연도 특강, 절대사료 특강 다 들었을 거예요. 자, 그래서 이제 지방직이 한국사 내공이 극강인 사람들 중에서 뭐 지방직이 좀 어렵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면 우리 기출변형 600제 같은 거 지금 푸시면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. 자,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격일 일목입니다. 사실 이제 저희 수강생들 기성모부터 이제 쭉 이거 따라 하신 분들은 이거 다 하셨을 거예요. 그분들은 지금 리메이크 모의고사 지금 14회 요거 진행되고 있죠. 일주일에 두 번씩 그 모의고사만 푸세요. 그 모의고사 풀고 뭐 틀린 거 리뷰하고 그렇게 하셔도 충분합니다. 거기다가 뭐 조금 더 해주려면 여기 시즌 1, 2 요거 아마 당시에 그 파일 지금 저장해 놓은 게 있을 거예요. 그뭐 대충 유통시키지 말고 그 파일 가지고 있는 거 있을 거예요. 그 시즌 1, 시즌 2 그거 다시 풀어보면 프린트 해갖고 다시 풀어보면 깨끗하게 다시 풀어보면 또 틀리고 또 틀리고 할 거예요. 도움 많이 되십니다.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. 그다음에 이제 저희 콘텐츠를 좀 늦게 알았거나 그다음에 이제 좀 이제 뒤늦게 지금 이제 따라오시는 분들은 요 시즌 1, 시즌 2 요거 이제 좀 책으로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. 구매를 해가지고 이틀에 시간제 갖고 모의고사 한 해씩 푸시면 돼요. 여러분들이 이 모의고사 푸는 게 생각보다 공부 엄청 많이 됩니다. 자, 지금쯤 와서 생각해 보세요. 기출 풀면 효과 있겠어요? 최근 한 6년, 7년 동안 기출 문제 다 외울 텐데, 보자마자 3초, 5초 안에 정확하게 몰라도 정답, 답은 다 외웠을 텐데, 그쵸? 효과 없습니다. 기출변형 문제 풀거나, 우리 600제 같은 거 풀거나, 아니면, 모의고사 풀어야 됩니다. 제가 제일 여러분들한테 그 답답해하고 한심해하는 거 알죠? 멍하게 요약노트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지금 한심한 사람들입니다. 공부 안 됩니다. 학습 효과 없습니다, 그거. 자, 문제 푸셔야 됩니다. 좋은 문제를 영원히 쉬. 그래서 이틀에 사실 요렇게 하잖아요. 한국사 공부 일주일에 한 4시간만 해도요. 일주일에 4시간, 맥시멈 6시간 정도만 해도요. 한국사 내공, 극강 내공 계속 유지됩니다. 자, 문제 풀다가 예를 들어서 이제 시간 재고 시간 한 14분, 15분 재고 마킹 연습까지 해 가면서 문제 풀다가 틀린 게 나왔어요. 리뷰를 해야 되겠죠. 아, 내가 이거 왜 틀렸을까? 출제자의 의도를 내가 잘못 파악한 건지. 그 다음에, 아, 내가 요 개념 자체가 지금 머릿속에 정리가 안돼 있는 건지. 그거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되겠죠. 그래서 이제, 그 개념이 좀 머릿속에 좀 정리가 덜돼 있다면, 뭐, 요약노트나 기본서로 돌아가서 그 부분만 이렇게 발췌독 하면 되죠. 그 다음에 또, 자꾸 틀리는 동네가 나와요. 무장독립운동 자꾸 틀리네? 이번 기회에 파이널 압축정리나 초스피드 개념편에 딱그 부분만 딱 들어보세요. 그러면 1.3배속으로 딱 듣잖아요? 20분도 안 걸립니다. 이게 발췌 수강이죠. 발췌독 발췌 수강. 저는요, 문제 풀면서 공부하잖아요? 스트레스 안 받습니다. 한국사 공부 재밌습니다. 지방직까지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고. 단! 이렇게 하는 거는요, 지금 어느 정도 한국사 공부 레벨이 좀돼 있는 사람들이죠.
아니 지금 한국사 뭐 이번 지방 이번 국가직에 뭐 80점 맞았어요. 75점 맞았어요. 쌤 저는 거란족인 것 같아요. 쌤 저는 여진족인 것 같아요. 쌤 저는 토착외구 같아요. 이런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. 그분들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조건 1호 납축강이 들어야 됩니다. 지금도 안 늦었으니까 1호 납축강이 들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국가직 대충 한 90점, 95점 맞았어요. 그 다음에 평상시 모의고사 풀면 대충 80점, 85점은 꾸준히 나와요. 그런 분들은 한국사가 어느 정도 돼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지방직까지 스트레스 받지 말자는 거지. 격일 일보고 하면서 재밌게 공부하자는 거지. 모의고사 문제 풀고 채점하고 부족한 거 리뷰하고 이거 공부 엄청 되는 겁니다. 그것만 해도 일주일에 한 4시간에서 6시간 정도만 해도 한국사 내공 짱짱하게 유지됩니다. 여러분 기성모가 14회입니다. 이건 좀 쉽죠. 시즌 1 14회, 시즌 2 14회, 리메이크 모의고사 20회. 이걸로도 부족해요? 22년 시즌 1 시즌 2 보세요. 지금 시중에 절차 내에 판매 중입니다. 22년 시즌 1 시즌 2 여기랑 안 겹칩니다. 겹치는 거 있으면 한번 가져와 보세요. 안 겹칩니다. 걱정하지 마세요. 여러분들이 또 뭐 제가 이렇게 하면 뭐 아 우리 사부님 책팔이 다 되셨네. 이거 전부 파일 다 지금까지 제공했거든요. 책이 나와서 책이 출간되고 나서 첨부 파일 내린 겁니다. 그 다 한참 지나서 첨부 파일 내린 겁니다. 첨부 파일 가지고 있는 사람 다 가지고 있어요. 자, 여러분.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뭐 강조하는지 알죠? 한국사 내공이 어느 정도 돼 있는 사람들은 괜히 요란하게 스트레스 받지 말자. 격일 일목으로 충분하다. 한국사 공부 충분하고 넘친다. 자, 마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